신청곡이네요. 서울 노원구에서 이혜은님이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. 만남이란 참 귀한 선물입니다.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축복과도 같고 어떤 이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의미 없는 일상이 되지요. 어찌 보면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욱 중요한 듯합니다. 평소에 잘 살피고 관심을 갖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. 살아오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장소와 경험들,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언젠간 내가 그들을 왜 만났는지, 그 장소에서 그 상황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 아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. 그래서 삶은 역동적이고 다가올 어려움과 기쁨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. 소리새의 통나무집이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아 신청합니다 라며 메일을 보내주셨네요. 그럼 우리 이혜린의 신청곡 소리새의 통나무집 들려드릴게요. 통나무집 안에는 저 사람 모요한 채 눈물 그리 생각하나 도대체 알 수가 없네. 그리움이 밀려든 좁다란 산길에 앉아 안 하고 어쩔 수 없네.